이렇게 와서 핸들 무조건 딱 그 이빨 꺾으면 돼. 자, 자동으로 내리가고 자동으로 숨어주고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손댈 필요가 없잖아. 레버만 전진 후진만 하면 돼. 저 끝에 핸들 꺾으면 Z턴. Z턴을 놓고 쓰는데 Z턴이 이제 전에는 이게 내리는 거는 사람 손으로 내리는데 지금은 완전히 자동화가 돼가지고 핸들만 돌리고 하면은 완전히 자동이. 자, 끝에 가서 볼게요. Z턴. 지금 Z턴 놓고 쓰는데 핸들만 돌리세요. 핸들만 돌려보세요. 핸들만. 자, 자동으로 올라오고 핸들 풀면 이제 자동으로 내려가고, 자, 막고 자동으로 내려오고, 좀 딱 들어가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심어줍니다. 이렇게 거리가 뭐냐면 갓돌이 할 때 한 바퀴 갔다가 나올 거리를 계산해서 지금 성공. 아무 스위치 조작을 하지 않았어요. 핸들만 돌린 거예요 지금. 완전 전자동이네. 전자동 엄청 편하죠. 됐어요. 트럭
성격이 꼼꼼하셔가지고 지금 처음 이제 모시고 보는 건데 생전 처음 귀농해가지고 아주 그냥 잘 씻네요. Z턴의 위력을 한번 보세요, Z턴. 네, 핸들 꺾고. 자, 핸들을 풀어주면, 좀 일찍 내려가긴 했는데, 이번에. 자, 이쯤 돼서 자동으로, 네, 식구가 돌아갑니다. 그냥 앞으로 쭉 달리기만 하면 돼요. 지금 논산 쟁기질이 약간 막 울퉁불퉁 너무 기기가 하는데, 그래도 잘 신키네. 수평이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동 수평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은 본체하고 본체가 막 삐뚤어져도 식부분은 일자 수평을 잡고 가요. 그래서 몸체하고 뒤하고 따로 놀아요. 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요게 보시면은 10R라고 되어 있잖아요. 10R가 300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40kg가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로 쭉 올라가 보시면은 300평당 40kg를 찍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은 거의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0.9로 거의 설정이 되어 있고 보시면은 근데 여기서 도표 보고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200평에 한 포를 넣으실 수가 있고, 지금 이 기본 설정되어 있는 거는 그 300평당 두 포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그걸 이제 계산법이 따로 있는데, 수학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원래는 200평당 한 포를 뿌리면은 그 24.8 정도가 나와요. 근데 거의 25? 해놓고, 근데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닭돌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양을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사장님께서. 근데 이 기준은 300평당 40. 그러면 여기 세팅된 게 지금 세팅된 게 한번 만나는 확인을. 네. 네.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네. 왜냐면 저도 오. 지금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35kg로 되어 있죠. 예. 요거를 기본으로 바꾸시다 그러면은 네. 다시 엔터를 한번 누르시면은 여기서 양이 조절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눌러서 40kg로. 40kg? 네. 그럼 300평당 두 포? 네, 300평당 두 포. 그러니까 이 기계랑 지금 여기랑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때도 설명할 때 네. 여기가 움직이잖아요. 네. 여기가 4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아, 네. 그게 빨간색이? 네. 네, 여기가 4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기류 안 할 때는 제가 막아놓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아놓고서? 네. 이제 다시 뿌리실 때는? 네, 예. 연결로 두시고. 열어놓고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예. 네, 맞아요. 왜냐면은 바람이 계속 오기 때문에 네, 얘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그냥 꺼두시는 게 제일 낫죠. 꺼놓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여기서 끊기. 아, 그렇게 해놓으면 아까 네. 고재도가 끈을 꺼놓는 거죠? 네. 그럼 여기는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바람은 나오긴 할 텐데 작동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 네. 왜냐면 어차피 나갈 게 없으니까. 왜 뿌렸어요? 미리 이걸로 하지? 예? 12kg 이걸로 주지 왜? 아,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확 뜯어버렸어요. 나중에 나도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아... 나중에 누구 있으면 해요. 다음 눈도 혹시 그러면은 다 뿌려져 있나요? 다 뿌려져 있습니다. 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근데 그쵸,
뭐 근데 또 비료가 많이 들어가서 좋을 건 없으니까요. 급해가지고 그냥 뿌려봐야 돼.